159번째 희생자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참사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고등학생 희생자분에게 5월 30일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와 10월 30일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와 부모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고 조사를 50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잠시 후 복지부 직원이 다시 30분만 상담을 하자고 하여 부모 동석하여 허락을 하였지만 병원 일정상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에게 보호자 없이 따로 경찰관이 불러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미성년자를 또 한 번 죽이는 일입니다. 말씀하셨던 우리 이종철 대표님께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셨는데요. 부모의 동석 없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50분간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유가족들도 뭐 언론사 인터뷰가 하게 되면은 처음엔 모르고 했다가 그걸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유가족분들이 진이 빠집니다. 너무 슬픔이 한 번에 또 올라와서 이제 그런 상황을 그런 느낌을 뭐 인터뷰를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인터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치안 상황 관리관에게 물어볼게요. 자식 이름 부모한테 할 짓입니까? 이게 경찰이? 의원님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예, 예, 좀 그거는 예 그렇게 네. 먼저 확인을 좀 거쳐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관리관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걸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유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찰의 자세예요. 예, 송구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경찰이 뭐하러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예? 뻔뻔하지 않아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직?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경찰이? 뭘 확인할 게 있어요?